XSFM입니다. PODERA 강하지 않은 산뜻한 신맛 뒤에 달콤한 향미. 더치 엘살바도르 SHB를 더 맛있게 즐기는 방법. 가장 빠른, 가장 깊은 아르케 더치 커피. 우선은 땡협통장 사연의 결정판이 있습니다. 이 통장을 받으면 이 돈이 들어가는 곳이 국가에서 혹은 지자체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동수당이니까. 네. 그래서 이 통장을 받으면 그 통장을 들고 가서 그 통장으로 아동수당을 받겠다고 입력을 해야 돼요. 관공서에서. 그렇죠. 네. 이체 통장을 지정해 줘야겠죠. 그 입력을 받으시는 공무원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아, 정말 요파시 청취자는 어디에나 있군요. 정예원 씨의 사연을 봉태규 군이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민센터 창구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 공무원 정예원입니다. 새벽 일찍 줄을 서 발급받은 땡협 통장이 모이는 곳입니다. 핫. 땡협 통장 지옥이죠, 그곳은. 9월부터 시작했던 아동수당은 사실은 9월부터 지급하기 위해 그 두어 달 전부터 사전 신청을 받았더랬지요. 저희 공무원들은 여름 내 관내 대상 아동 3천여 명에게 안내문을 뿌리고 죽어라 입력을 했습니다. 크크크. 그런데도 일어나 출근하면 온라인 신청이 100여 건씩 늘어나 있더라고요. 크크크크크. 막판엔 터널 증후군이 도지더라고요. 하하. 이거 거의 프로게이머 수준 아닙니까? 그렇죠. 이 정도면? 웬만한 APM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9월이 끝나가도록 신청하러 오시지 않는 가정은 담당자가 직접 신청서를 들고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아, 어느 계좌로도 받긴 받아야 되니까요, 그죠? 그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아동수당, 죽어라 입력했던 계좌들. 어느 날부터인가 9시 반 정도부터 슬슬 복지급여 계좌 변경 신청이 오지게 들어오더라고요. 땡협이 처음부터 움직인 게 아니었군요. 그렇군요. 네. 큰 그림이다. 아주 큰 그림. 계좌 변경은 원칙적으로 즉시 처리 업무입니다. 와. 때문에 별일이 없으면 저희 담당 업무와 상관없이 그때그때 처리하곤 하는데요. 아니, 이건 크크크. 너무 오는 겁니다. 너무. 크크크. 게다가 어머님들께서 자꾸 크크크. 확인서를 크크크. 요구하시는 거예요. 크크크. 그런 게 없는데. 휴. 결국 신청서를 사진으로 찍어 가시더라고요. 은행에서 확인하나 봐요. 해당 급여를 그 통장에 입금하는 게 맞는지. 그렇겠네요. 해서 네. 저희는 연말 내내 크크크 이미 입력한 계좌를 다시 입력했답니다. 우와. 좋게 된 건가요? 크크크. 잘 모르겠네요. 크크크. 그래도 굉장히 긍정적이세요. 네. 뭔가 네. 취해 있어요. 네. 네. 올해는 아동수당 대상 범위가 늘어난다죠? 마우스로 버티컬로 바꿔달라고 해야겠네요. 하하하. 아, 참고로 금리를 더 주는 행사는 다른 방식으로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말에 뉴마을 계좌를 가져오신 어머님께서 조금 다른 방식의 뉴마을 적금을 얘기해 주셨어요. 크크크. 안승준 군, 안 달리셔도 되겠네요. 그럴 줄 알고 이미 깔끔하게 포기하고 새해를 맞이했지요. 그 정여원 씨는 진짜 크게 난리 난 겁니다. 왜냐하면 국제적으로 계속 금리 인상 추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땡협이 갈아타려면은 뭐 해지를 해야 돼서 그럴 일은 없으려나? 그러니까 다시 또 뭔가 더 좋은 상품이 나오면은 다 바뀌겠죠. 다 바꿔야 또. 되는 경우가 생기는군요. 네. 네. 행사 준비로 한창 바쁘실 텐데요. 저는 지난번 광파 씨에 이어 이번 공개 방송도 티켓팅에 성공했답니다. 아. 오, 예. 흐흐흐, 토요일 요파 씨, 그리고 그 알 씨, 행사장에서 뵙겠습니다. 깍! 정혜원 씨,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진짜로 고생 많으시고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
PODERA